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워드립니다.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2019년 겨울 시즌 특별 주제로 마련한 업종별 세무실무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학원업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학원업 자체가 많이 어렵고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에 대한 기준 부분, 또 학원업에 대한 사업장 신고하는 부분, 또 학원업에 인건비 신고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세무 실무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뭔지 대충 알것 같은데, 학원업법과 관련된 상담이 있으면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학원업법, 우리가 상담할 때꼭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와 그리고 또 2019년에 개편된 업종 코드 제가 연결을 좀 시켜놨거든요.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편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코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학원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워낙에 이제 뭐 성인 뭐 취미 학원이라던가 뭐 스포츠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구분하여서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온라인 교육 같은 거는 10년 전에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된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이런 학원이 많다 보니까 별도 코드로 신설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교육 용역의 구분 보겠습니다. 일단 학원업 자체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된 교육 용역에 열거된 교육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로 면세를 받으려면 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나 이런 인허가 단체라는 거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들은 전부 다 과세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육을 한다 그래서 다 면세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육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이런 재화나 용역은 같이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들이 아닌 거는 별도의 과세 제한화 용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겠죠. 요새 이제 보면 사실 이제 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된다라는 게 교육청도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도 면세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취미학원 같은 것에 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둔 후그 등록된 걸 가지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면세사업자로 내겠다라는 식의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여러분 그 단순히 뭐 소득을 좀 신고를 덜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누락이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절세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면 괜히 나중에 많은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학원법의 기본사항을 볼게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세법이 아니라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이 적용돼서 이제 그 학원 원장님들이 간혹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 신고를 하셔야 돼요.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고 학원업을 운영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학원업법에서 이야기하는 학원의 종류는 총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동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학원업을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걸 학원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죠. 전부 다 학원이라고 하고, 초중고등학교 입시준비생 등에게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나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이걸 이제 교습소라고 하는데, 학원이랑 교습소가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원보다 교습소는 상당히 1대1 그 교육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교습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선생님이 혼자예요. 원장 선생님 혼자서 아이들을 1대1로 가르친다거나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법상 교습소에서는 따로 강사라던가 뭐 튜터를 두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습소를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교습소에 대해서 기장을 해준다 그러면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건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개인과외 교습소는 이제 개인과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모두 다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학원 원장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아, 교육청에 장부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주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런 요청을 들으면 우리가 만드는 장부는 맨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건데 그런 걸 제출해도 되나? 아니면 그렇다고 분계장을 뽑아드릴 수도 없고 계정별원증을 뽑아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도대체 이제 그게 무슨 요청이냐 하면 학원법상에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사는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 중에 보면 각종 증명서 같은 것들도 있지만 5번에 보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학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수입 지출 장부인데요. 이게 이제 세무사무실에서도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식부기 형태의 어떤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간편장부처럼 수입과 지출 정도만 구분해서 기록해 나가는 엑셀 또는 이제 한글 혹은 이 서면으로 된 서류만 제출하고 보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 샘플만 주시고서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장부를 참고로 하시라고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다른 서식 같은 것들도 다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습비 영수증도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학원 교습비를 받으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끊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은 있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당연히 영수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현금을 받는 경우에라도 교습비 영수증을 이런 형식으로 포맷으로 발급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원업은 세법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20% 과태료가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럼 현금 영수증 어떻게 발급하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현금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을 하는데 일단은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몽땅 다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끊는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 미만으로 그냥 5만 원씩 끊는다던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강료 단가를 따라 맞춰가지고 현금 영수증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요. 학원 및 교습소 무단으로 휴폐원 폐소하면 이것도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휴업소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학원업에서 중요한 비용인 인건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원을 할때 우리 학원에 고용되는 인건비의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학원 강사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인 경우에는 앞에 행정을 봐주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교라던가 학원 운영을 돕는 도우미 이런 이제 아르바이트식의 고용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취업하는 이런 특강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외부 강사를 부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고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법상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형태가 월급제 강사입니다. 여러분, 월급제라는 건 매월 동일한 급여를 가져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사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원 강사라 그래서 무조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이 근로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 혹은 학원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 이런 식으로 고정된 근무 시간이 있고
고정된 월급이 나가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어떤 그 고용 계약 하에 있다. 이런 식의 실질이 밝혀지면 학원 강사라도 얼마든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상용 직원으로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 정산하고 지급 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4대 보험 가입까지도 이루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학원 강사 3.3%로 떼시는 분들은 학생 수라던가 또 학원비 매출에 의해서 비율제로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명백하게 사업소득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3.3% 원천징수를 행하시고 종합소득세로 소득 보고를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당연히 학원 강사 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겠죠. 다음, 부정기 강사들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시는데, 기타 소득은 올해부터 이제 60% 필요 경비 반영이 되죠. 인적 용역에 대한 기타 소득 필요 경비가 60% 반영을 한 후에 22%의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까 약 8.8%의 원천징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당연히 합산과세를 하는데 300만 원 이하다. 그런 분리과세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 학원에 같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타 소득자는 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타 소득만 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들 건강보험이. 다음에 일용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뭐 채점 선생님, 조교, 또뭐 운전해 주시는 분들, 학원에서 각종 기타 용역을 제공해 주시는 단기 근로 용역자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일용 근로소득자로 신고할 경우에 소득공제 1당 15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돼서 비과세,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고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일용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분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부터 바뀌었죠? 분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들이 좀 이제 4대 보험 문제 있어서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다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신고 반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일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간다라는 것도 상당한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고정급여가 나간다라는 건 성과랑 상관없이 그 원장님이 원하는 일을 수행한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원 강사들이 어떤 퇴직금 문제라던가 4대 보험에 대한 혜택 또는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해서 나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불복을 청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아, 오케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실질이 근로자가 맞네. 그러면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렸어야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업소득으로 기존에 신고되어 있었던 이런 각종 내용들이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세법상 문제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사례를 들어놓은 걸 보면, 퇴직금 청구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나 원래 상용직이었으니까 3.3%로 사업소득을 했으면 우리가 퇴직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자들은.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 상용직으로 나를 인정을 해주고 퇴직금도 내놔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오케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강의협약서의 내용이나 당직근무 실시 및 기타 학원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니까 예납적 원천징수 대당소득에 해당해서 원천 원천징수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뭔 얘기냐? 학원 강사들한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원 강사들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볼게요. 학원 강사의 세금 신고.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다. 사업소득자가 대부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월 10일 날 학원에서는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들도 면세 적용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2월 10일 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적 용역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정받으려면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그러니까 물적 시설,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시설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학원 강사로서 단독으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셔야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추고 학원 강사 업무를 하는 거는 면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 주의를 하시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원업을 신고를 도와드리게 되면 학원 강사까지도 같이 좀 신고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고관리 업체들처럼 기장을 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 기장을 하시는 게 뭐 절세에 유리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은 그런 정도의 경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적 용역 사업자들의 추계 신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40903 우리 학원 강사들 코드 번호고요.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 원래는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이렇게 경비율이 희한하게 세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단순 경비율 기본율, 단순 경비율 초과율, 그리고 기준 경비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 4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단순 초과율 경비를 반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계산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학원 강사 수입이 4,300만 원이에요. 이때 우리 이제 단기 신규라 가지고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4천만 원까지는 61.7%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300만 원, 4천만 원 넘어서는 300만 원은 46.4%로 경비율을 적용해서 차감하라는 거예요. 그럼 4,300만 원에서 이 두 개의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1,692만 8천 원. 이렇게 소득금액 잡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계속 사업자라서 우리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4,300만 원의 기준 경비율인 17.5% 차감하고 소득금액 3,500만 원 신고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하실 때 여러분 기준 경비율만 반영하지 않고 무슨 세금 계산서 받았다거나 임차료가 나갔다거나 인건비가 나갔다거나 하면 전부 다 차감을 하고 소득금액을 잡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학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인건비나 임차료나 매입 비용이 발생하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요. 왜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 자체를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기준 경비율 적용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간편장부가 됐던 장부가 됐던 신고를 복신부가 됐건 신고로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학원 강사의 소득세 신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 사항이 전속 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입 시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 그 이제 수능도 얼마 전에 끝나긴 했지만 수능 강사들 중에 보면 진짜 이제 유명한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학생들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런 분들한테 다른 데서 강의하지 마라. 우리 학원에서만 강의해라. 그래서 전속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속 계약금으로 막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 딴 데 가지 마. 이러면서 전속 계약을 하고 3억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3억 원의 경비가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거지만 우리 학원 강사는 3억 원의 수입을 당해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수익 금액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1억, 1억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학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3억을 주고 3억에 대한 3.3%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해야죠. 그럼 우리 학원 강사는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3억에 대한 원천징수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데 한꺼번에 받았다 그래서 한꺼번에 기납부세액 차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총수익 금액을 반영하는 금액만큼 나눠서 귀속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런 점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학원업이 드디어 이렇게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들어갈 건데 학원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기본적인 면세사업자 틀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격증빙 매출과 적격증빙 매입 보고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학원업자 수입금액 검토표가 있습니다. 학원업자들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기재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거를 작성하는 게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기존에 있는 이런 뭐 물 그 사업장 시설이라던가 뭐 무슨 이제 상호 이런 기본 정보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무슨 그
이제 광자수라던가 뭐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는데, 이 교습현황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세무실무자가 작성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영어학원이라서 영어 과목 적고 수학학원이라 그래서 수학 과목 적으면 되는데, 뭐 단과라던가 정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신고한 부분하고 좀 일치될 필요가 있거든요. 교육청에는 너네 학원에서는 뭐 교습비가 얼마야? 그래서 얼마 동안 기간 동안 해?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학원 그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소한 그래도 눈에 보이는 단가라도 좀 일치시켜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학원업에서 발생한 이 수익금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같은 것들 합하고 현금에 대해서 그 발생한 매출을 전체를 합한 금액하고 여기 교습평황 기재한 전체 금액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할인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기로 좀 총수강료를 조정하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학원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습소다. 그러면은 강사가 기재되면 안 되겠죠? 인건비 신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수익금의 검토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업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학원업이라는 거는 사실 장부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매출 잡고 뭐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경비 반영만 해서 소득 신고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것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죠, 원장님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점검이 나왔다 혹은 교육청에서 점검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해서, 교재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수강료 수입을 제대로 다 누락시키지 않고 반영했는가? 뭐 차명계좌나 다른 쪽으로 수입을 누락한 건 아닌가? 또 신용카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 금액 당연히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 현금 수입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고요. 이제 방학 기간 중에 특강료가 있다거나 모의고사비나 뭐 입학금 전형료 뭐 이런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기숙사나 식당이나 매점이 있는 기숙사 학원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하고 있을 때 수익 금액을 혹시 누락하지는 않았냐, 이런 걸 여러분 고려하게 되시고요.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강사료 가 지급이 되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강사들은 이제 사업소득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누락하는 거죠. 수익금액을 일부 누락하고 강사한테 지급하는 것도 이 같이 누락하고, 물론 이제 같이 누락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적출됐을 때 양쪽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강사료 지급을 하는데 기타 수수료 같은 걸로, 왜냐면 이제 원천징수 신고하고 싶지가 않고 또 강사들이 소득 노출하기 싫어하니까 현금이나 통장으로 그냥 계좌를 이체하고 지급 수수료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약간 좀 주의사항이 필요하고요. 교재비도 자체 제작된 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액 누락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수재는 재화인 이 책, 이렇게 제공되는 교재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면세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교재를 별도로 팔 수가 있단 말이죠, 학원에서. 그랬을 때는 교재비에 대한 수입이 누락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원업법상 교재를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학원은. 학원은 교재를 팔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비를 팔았다고 해서 교재비 수입을 올리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엉뚱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익계산서상에 정당하게 발생했으니까 교재비 수입 혹은 뭐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을 했는데 얘가 이제 학원법에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학원법, 그러니까 교육청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장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이 별도의 서점을 따로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재를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원업 여러분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다른 사항들 여러분 업무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김하나 세무사 채널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업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